나무 부위의 색감이 돋보여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 도마까지. 가지각색의 특성을 가진 도마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데요. 하늘에 봐도 예술 작품. 도마가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쟁반으로도 쓰지만 이거 여기에다 칼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뒤집어서.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밥상처럼. 그녀의 아이디어를 도마에 입히다. 성능과 기능성을 잡은 총 3종 명품 수제 도마 납시오. 그냥 물로 그냥 한번 잘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미테이션이나 진짜를 이렇게 딱 봐도 네.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막상 들어보거나 이렇게 사용해 보면 아, 왜 이래서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인지 딱 알 수 있듯이 네. 이 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써보면 알아요. 이제는 손님들이 더 알아봐주고 외국에서도 찾아올 정도라는 수제 도마. 그녀의 연매출은? 만들었는데 갖고 가셨어. 근데 너무 좋다고 네.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된 것 같아요. 뭐 이 상태로 간다면 네. 연매출 한 2억 찍지 않을까요? 하나뿐인 수제 도마를 제작해 연매출 2억 달성. 하지만 이 직업을 찾기까지 쉽지는 않았다고요? 시운사를 접해갖고. 아, 거의 50대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근데 저한테 그게 자극제가 됐어요. 나 꼭 할 거야. 그리고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젊었을 때 광고일부터 시작해 옷과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손으로 만드는 작업은 다 해봤다는 부희 씨. 하지만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늦깎이에 수제 도마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도마를 접하고 10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출을 급상승시킨 비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일반 나무 도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처가 나도 나중에 그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특급 전략 첫 번째, 주부들의 고민을 더하는 특별한 도마를 제작하라. 대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보통은 절단면. 저는 절단면을 쓰고 저희가 나이테를 쓰는 거죠. 요 부분을 쓴다는 거죠, 제가. 오. 일반적인 도마는 나무의 절단면을 쓴다면 한 끝 이내 도마는 나이테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해 사용하는데요. 반대네요, 반대. 이렇게 붙여야 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테의 중심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양의 뒤틀림이 적으면서 튼튼하고 견고한 도마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도마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게 복원 효과가 있어요. 오이를 먹으면 얘가 이렇게 붙어요, 이런 것들이. 도마에 복원 효과가 있다고요? 영광의 상처라는 칼집? 그러나 주부들한테는 제일 큰 고민인데요. 도마 흠집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곰팡이균. 예. 식중독 위험까지 있어 수시로 도마를 바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한 끗인 도마는 정말 이 칼집을 없어지게 하는 복원 능력이 있을까요? 테스트해본 결과 한 끗 이내 나무는 칼집 자국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절단면을 쓴 나무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나뭇결에 따른 확연한 차이 보이십니까? 없어졌네요. 근데 같은 나무인데도 어느 면을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